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진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가 함락될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진멸하라는 얘기는 다 죽이고 불질르고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과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자, 여기 기생 라합인데 이름은 라합이고요. 거기 붙어있는 기생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생이라는 말은 여관집 주인 내지는 주막의 주모.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겠죠. 아, 뭐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았겠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말을 매춘부로 보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매춘부다. 그럼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저 사람은 뭐 안 되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 기생이라 한다면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뜻밖이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돈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미인들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 자기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여기서 뽑힌 사람인데 나 정도는 멸망 안 할 거야. 아니면은 뭔가 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느냐. 기생 라합이 자기 자신의 본분에 대해 잘 알았어요. 나는 기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멸망당한다는 것도 알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망할 때 나는 기생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빨리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누가 구원받느냐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구원 안 받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요 아예 그냥 이렇게 거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구조대가 와서 딱 건지는 게 제일 빨라. 그 확실히 구원이요. 근데 내가 수영쳐서 수영해서 나올 테니까 헤엄쳐서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런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의 첫걸음 뭐냐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거 딱 깨닫고요. 그걸 인정한 사람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 환자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 보고 병원 가라고 하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하는 거죠. 정기검진이라도 받아야지 앞으로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우 갑니다. 검진 받으러. 그러니까는 그 정기검진도 잘 받으세요. 근데 진짜로 건강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병원 가라 그러면 귀찮은 일이요. 그런데 환자 있잖아요. 배가 아팠어. 혹은 막 밤새 막 식중독이 일어났어. 그럼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거죠. 만약에 심장이 정지됐어요. 그럼 막 응급해가지고 심폐소생해서 빨리 가야지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 살더라도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일이 급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언젠가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숨차고 기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쓰러졌어. 둘이만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숨쉬기 어렵다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비닐봉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숨쉬기 어려운데.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했죠. 그런데 워낙에 막 숨 넘어가면서 비닐봉지 가져오라고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호흡입니다. 과호흡. 원인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119 신고했더니요. 119 왔어요. 그래서 응급에서 막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때 물었답니다. 부부싸움 했냐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게 쇼크가 오면은 그런 일들이 있나 보지, 과호흡하는 일들이. 근데 병원 가니까 뭐 괜찮죠. 왜냐면 비닐봉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마셔야 되거든요. 그건 산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급하면은 막 가는 거야. 119도 부르고요. 막 비닐봉지로 막 해야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 네? 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고요. 우리가 멸망에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 나무에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지는데요. 낙엽 떨어지는 게 그 자연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단풍이 물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얘기지. 겨울 날라고 이게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뭐 괜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원인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거기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요? 못 먹지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말세의 고통이 많으니 돈을 사랑하고요. 도박하고요. 그 다음에 막 중독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 가지고요. 완전히 죽도록 또 미워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우리가 명키가 어려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그, 개콘이라든지 말이요. 코미디 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러시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즐거우면 연예인들 너무 짜증나지. 근데 즐겁지 않으니까 와서 막 이렇게 즐기게 해주고 말이야. 뭔가 거리를 만들어주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들이나 개그하는 분들이 구원시켜주는 거야. 너무나 깝깝하고 재미없고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웃어보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배반하기를 잘하고 쾌락사랑하기를 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긴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생활을 풀어놓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니지. 내가 그 속에 병이 있으면은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그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는요.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냥 한 번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한 번도 싫은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한다면은 애기 피부 될 걸 그대로.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살다 보면 얼굴에 세월의 그 딱지가 다 붙어 있어.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빨리 늙어요. 직장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또 빨리빨리 늙어버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으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생이니까 라합이니까 구원 받는다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지. 그런데 나는 잘났다, 돈 많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의 그 현 주소를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나는 뭐 살면 얼마든지 사는 것 같고 내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 다 많지. 아무나 학교 아무데나 가라면 갑니까? 좋은 학교 가려 하는 거지. 직장 아무데나 가라면 갑니까? 좋은 직장 가려 하지. 그리고 결혼은 아무렇게나 하면 합니까? 안 하죠. 차라리 혼자 살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생활을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냐고요. 근데 통째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래 죽을래라고 할 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기생라합이 누군가. 남편 다섯 둔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 다섯 두고도 자기는 목말랐잖아요. 여섯 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는 막 구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견하고요.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너 구원받으려고 할 때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찾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이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아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구원받았을 때 결정적인 그 구원의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입니다, 항복.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만 키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무남동녀 혹은 막 3대 독자, 4대 독자 하면은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보호는 받고 사랑은 받지만은 세상에 던져놓으면은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게 좋아. 형제 중에도 뭐 셋째 딸은 뭐 안 보고 데리고 온다면서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셋째도 못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셋째가 왜 그 안 봐도 될 걸 정도 되냐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큰 딸한테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또 이렇게 오른팔로 커지니까 왼팔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또 두 번째 낳았을 때는 왼팔을 또 했어. 큰 애는 나올 때 눈 크게 나오라 했더니 또 너무 크게 나온 거야. 둘째는 또 이게 눈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너무 적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평균으로 하면 딱 맞잖아. 그러니까 뭐 셋째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는 뭐 알아서 살아가니까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이죠. 부딪혀보고 부딪혀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질 줄 안단 말이에요. 맞춰질 줄 알고. 근데 뭐 내 하는 대로 다 해놔라 이러면은 힘들지. 그래서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그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갔는데 유치원이잖아요. 그죠? 유치원인데 유치원 중에서도 제일 좋은 유치원이 뭐냐면 골목 유치원이에요. 골목 유치원. 사실은. 그래서 나가서 막 살아야 돼. 근데 워낙에 요즘은 또 깔끔 떨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기자들이 그럽니다. 놀이터에 가서 뭐 납성분을 뭐 검사해 봤더니 거기에 뭐 유해한 납들이 많다 그러니까 애들도 안 내보내는 거야. 근데 그 놀이터에 가서 놀아가지고 납 중독됐다는 애는 아직 못 봤어. 그게 성인이 되려면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왔는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깔끔을 떠니까 못 나가잖아요. 길거리 가면 막. 그치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갈 데가 골목밖에 없잖아. 유치원이 어디 있어. 저는 유치원 안 다녔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골목에 나가는데 골목 나가려면 뭐냐면 골목에는 동네들 다 모인다고. 그 거기 연령도 없어, 그죠? 연령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코흘리게부터 와가지고요. 웬만하면은 뭐 커서 이제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로 싹 들어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거기 와서 노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세력 다툼 있죠. 그래서 가서 일단 간에 제일 그 큰 놈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예? 큰 놈한테 잘 보여야 되고요. 자기가 이렇게 가야 될 때를 잘 찾아야 되지. 가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곤란해. 그래 딱 배울 때 뭘 배우는가 하면 항복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쟤한테는 싸우면 안 되겠다. 그걸 딱 알아야지 안 터지지. 코피 한번 터지면 되지. 두 번, 세 번 자꾸 터지면 되는가. 그러면 저거는 싸우면 안 되겠다. 그건 딱 알게 되고요.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울어버리고 이러면은 깍두기도 안 시켜줍니다. 예? 막 이렇게 애들 노는 게 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자꾸만 자기 못한다고 주저앉고 이렇게 해서 판을 깨버리면 나중에 시켜주는 거 안 시켜주지.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1학년이면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거고 막 5학년 향할 때 덤비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잘할 때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거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생 라합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딱 하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항복하는 거 제일 먼저 배운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로 진격한다는데 지금 여리고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는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불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해하는 보잘것없는 백성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왕을 굴복시켜가지고는 이게 해방시켰어. 그래가지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 바다를 육지처럼 그 200만 되는 백성이 촥 건너갔다는.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한번 나면 그 소문에 그냥 다 퍼지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래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고 막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40년 동안에 이게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그 아모리 왕을 격파하고 요단강 동쪽을 다 점령해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도 그냥 강물이 멈춰가지고 건너왔다는 그런 그냥 막 으시시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상이지만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 내리기를 그래도 싸운다 그거야. 절대로 우리 항복 안 한다 그거야. 그러니까는 불안하지만은 간담이 선을 했다 했어요. 물 흐르듯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기가 죽었어. 그렇지만은 최후의 항전을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불길하지만은 한번 버텨보는 강파감. 그걸까지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그거를 포기해버렸어요. 기생라합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대로를 사실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바로왕이 굴복했다면 여리고성이란 들 견딜 수 있겠는가?
만약에 홍해바다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막 건너왔다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그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그거를 무시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걸 당했거든요. 너는 기생이냐?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자기는 그 낮아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차라리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아부하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그냥 굴복하고 그냥 내가 낮아지는 게 낫겠다. 그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야말로 항복 자체가 후원입니다. 항복 자체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란 항복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죠.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주세요. 그럼 맡긴 건 항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좀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나에 있는 현실 그대로를 죄성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너는 다 문제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빚 갚는 거 두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빚 갚는 거고요. 하나는 탕감을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빚 갚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일해서 갚는 게 빨라요. 그 사람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탕감 안 해주지요. 누가 해줍니까? 네가 일해서 1년이 되는 거라 갚으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문제를 일으켰으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차라리 탕감시켜주는 게 낫죠.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생다음 너에게 있어서는 네가 뭘 가져와서 나한테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항복해라. 나는 그걸로 내가 받아주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얻은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 안 한다 해요. 사랑한다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건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단순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생나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둥바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살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생긴 거 보고 이제 돼지같이 생겼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욕이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나름대로요 다 다이어트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옷도 막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고 그러면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있는 피조물들을 다 불러냈을 때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람이지 뭐예요? 사람이 아름답지. 그러나 사람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쌍꺼풀을 하고 안 하고 사람이나 알아보지 누가 알아봐 그거를. 안 그래요? 그런데 쌍꺼풀 하러 가서 돈 내잖아요. 에? 몸무게 1kg 찐가 안 찐가 누가 알아? 잘 모르잖아 우리는. 그런데 자기는 기어이 가서 뺀다니까 1kg를.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럽니다. 목사님 출장 다녀옵니다. 미국 갔다 옵니다. 뭐 미국 방문입니다. 친척 만나고 옵니다. 아, 그러고 나서 보면요, 며칠 있다 보면 또 갔다 왔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지금 뭐 한양 구경도 못하고 죽을 세상인데 말이에요. 뭐 미국이든 뭐든 간에 다녀올게요 그러면 또 일주일만에 나타난다니까. 그럼 무슨 재주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사람이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요, 숨길 수 없는 불필성이 있어요. 상차려 놓을 때는 진수성찬이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설거지 해보셨는가? 해보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웃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수저를 이제 막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귀찮은 일입니다.
안 했으면 좋은데 하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식탁에 딱 앉으면 이제 수저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더 나왔어요. 어떨 때.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안 썼으니까 갖다 놓으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식탁에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저기 설거지 하는데 그 가서 다 같이 섞어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왜 하냐고, 그거 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싸워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딴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이거 안 쓴 건데 제대로 들어가면 안 되냐 했더니, 아니, 일단 나왔으면 쓰든 안 써도 똑같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뒤를 보면 진수성찬을 차려놨을 때는 그런데 주방에 가서도요 다 알면 밥 못 먹을 거라마. 그 뭐 엑스파일 먹거리 해가지고 요즘에 종편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새우젓도 뭐 말도 못한다며. 국산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뭐 했는데 카메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그리고 뭐 그 고춧가루도 그렇답니다. 고춧가루도. 예? 고춧가루 순수 고춧가루가 아니라 무슨 뭐 고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뭐 다재기에서 나오는 뭐 이런 거를 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기가 막히대. 그러면 뭐 그거 알고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게맛살은, 게맛살이 0%로 들어갔답니다. 0%. 진짜 게살이 있대요. 진짜 게살이. 저기 홍해, 포항이나 영덕감이나 감은 있잖아요. 그 게 잡잖아요. 그죠? 홍게 잡잖아요. 홍게를 잡아가지고 그 게살을 가공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10개인가 18개인가 20개 안 돼. 근데 거기 가면은 진짜 홍게가 들어가면 이렇게 게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수출한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선 잘 안 팔는데. 왜? 게맛살 때문에. 게맛살은 게가 0%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한 그 생선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첨가물 내가지고 가공해서 한다는데. 그 뒤로 보면 먹을 수 없다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항복 안 하느냐. 자기가 겉으로 보면은 막 미국도 막 갔다 오지요. 막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자기가 착한 줄 알아. 근데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합니다. 구원받는 거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지를 않는 거야. 뭔가를 미련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버텨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고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널 사랑한다 그러면 에이, 다른 사람도 나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뭘 사랑을 합니까? 자식이 시험 쳤는데 점수를 잘 못 받아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에?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실직해서 오면 부인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멤버 체인지해가지고 돈을 쑥쑥 벌어옵니까? 그렇게 못 벌어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부족한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너를 몽땅 사랑한다 하니까 그거 갖고 그냥 비슷한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에이 뭐 이런 거 대충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냐고요. 그러면 진짜 10년, 20년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영생하고 어떻게 우리의 그 백살하고를 비교를 해요.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아유 뭐 내가 백살 살면 굉장히 오래 사는 줄 알고요. 영생이라 그러면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이게 구분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는 거야. 나 같으면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했죠. 그죠? 아니 백살 사는 게 좋아요? 영생하는 게 좋아요? 답하세요. 백살이 좋아요? 영생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했잖아요. 영생하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항복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멘? 지금 세상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 철봉을 매달려가지고 이제 턱걸이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 때는 턱걸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 자랑 좀 할까요? 저는 중학 다닐 때요. 학생이 한 800명, 그때는 굉장히 많잖아요. 한 반에 60명, 70명이니까. 그러니까 막 12반씩 가면 800명이 넘죠, 그죠? 800명이 넘는데, 중학교 2학년? 그때 중3 이렇게 할 때요. 제가 과목 중에서 제일 잘한 과목이 뭔지 알아요? 체육 제일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800명이 넘는데, 한 10명 안에 뽑히는데, 거기 뽑혔어. 성경 얘기도 안 믿는데 이런 말에도 안 믿지도. 그리고 그때는 체력장이라고 있었어요. 체력장 테스트하는 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올 때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했는데 전체에서 뽑으니까 10명이 안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기 서울, 그거 뭐야, 서울시 교육위원회 그거 가면 자료 다 있을 거예요. 그 학교마다 다 해가지고 제일 잘 받은 특급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배지도 줬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 얘기를 왜 하시네 지금. 아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설봉 그 턱걸이 이런 거 있거든요. 턱걸이는 뭐 한 20개 하면 만점일 거예요. 그런데 30개 해도 괜찮아요. 다 해. 근데 지금은 턱걸이 하면 잘 못합니다. 묻지 마세요. 아 그때는 그냥 뭐 일도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은요. 철봉에 매달려 있으라고 하면 매달려 있어요. 1시간씩 매달리는 분 있나 여기요? 없을 거야 아마. 애까지 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밑으로 떨어지지. 잡지도 못해 수집으로 그냥. 목사님 막 미국 다녀올게요. 그러고 일주일만 나타나가지고요. 그러지. 철봉 매달렸으니까 나 이게 10초도 못 매달려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함과 능력이 때로는 많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힘이 많은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운동 좀 하냐 그러면요. 숨쉬기 운동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숨쉬는 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숨쉬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은 특별한 환자입니다. 그럼 다 숨쉬는 건 별로 이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숨을 참으면 얼마까지 참아요? 입의 시간에 그거 지금 하지 마세요. 또 과하게 숨 참다가 사건 나면 또 제 책임입니다. 숨을 참는데 얼마나 참냐고. 뭐 10분, 20분씩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숨쉬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 안 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얼마나 큰 운동인지 알아? 생명과 직결된 거야. 그러니까는 한 10분만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죽는데 사망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국어를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굉장히 이건 비과학적이고요. 굉장히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습관성으로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 외에 임박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막 이게 그 도박을 한다든지 혹은 거짓말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임박인 사람 있잖아요. 예? 술 중독이 됐다든지. 하면 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진짜로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자녀가 내가 영생한다고 하면 좋은 거다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될 텐데 그거 어떤 그 불신앙의 뿌리가 들어가가지고는 그거를 안 한다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지, 끝까지. 그래도 젊을 때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살도 다 처지고 회사에서도 오라소리 안 해가지고는 그냥 뭐 아주 있는 대로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요. 그때도 죽으면서도 그래요. 딱 하나 인정할 거 하나님 계신다. 그거 인정하면 그 사람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꼭 다물고 있어요. 영접 보면 천국 간다 그래도 꼭 다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것은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허물어지는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라고 증거해야지 그걸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강판금만 무너지면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가서 내가 항복하고 정말 고맙다고 눈물 흘리며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복이냐 이게 최후의 항전이야. 그게 문제인데요. 그걸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싸울 때 가서 싸워야 되고요. 항복할 때 가서 바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면서 처음에 이제 만기가 돼서 43년 5월 16일인가? 광주 감옥에서 그 40년도 10월 달에 체포돼가지고요. 만기가 됐습니다, 일단에. 그랬는데 검사가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나가면 신사참배 잘 해.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나는 그거 못해. 그랬잖아. 그러면 너는 종신형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일본 검사의 얘기는 뭐냐면 너는 전향이 너의 목숨이야. 전향해라. 신사참배해라.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 의례니까 그건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전향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손양 목사님 답변은 뭐냐면 국가 의례가 아니고 그거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절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계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거 신앙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 문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너에게 있어서는 신고냐 댕고냐 뭐 해가지고 이게 신앙의 전향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신앙이냐 전향이냐 신앙이냐 그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항복이요? 아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세울 건 세워야 되고요. 우리의 가치와 긍지를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큼 인정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가 진돗개 전도왕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거는 영상으로 합니다. 그래 보니까 진돗개 전도왕이래.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돗개처럼 하는가 봐.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근데 또 잘 알려진 전도법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지. 그죠? 그러니까 전도법도 여러 가지인가 봐. 근데 자기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어떤 경우는 또 이슬비라고 그러고요. 정답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고구마 그럴 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뜻하게 영접해서 당신에게 영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생 고구마 있고요. 반쯤 익은 고구마 있고요. 완전히 무르긴 고구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 알거든요. 생 고구마는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너는 끝장이다 이릅니다.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드러는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테니까 다음에 보자 그래요. 약간은 우호적이지만은, 알았으니 그만하자 이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익은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요, 왜 그 얘기를 아직까지 안 알려줬나 그래.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당해. 내가 예수 믿고 살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네가 왜 몇십 년 동안 나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움직여서 항복 받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거를 전달하는 일만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데 자기 걸로 혼자서 막 찾아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옵니다. 익은 곡식들이 너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도 기생라합이 항복을 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와서 좀 나한테 얘기해 주지. 여호수아 군대가 온다면 나는 그 편 들지 여기 여리고성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찾아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망하는 가운데 혼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만족스럽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은 어떻게 됐냐. 자기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 함께 구원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하는 말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여리고성 아니니까 여호수아 군대 돌아와서 여리고가 망할 때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기생라합의 집에 있다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경비가 삼엄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밧줄을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밧줄이 붉은색이에요. 붉은 밧줄을 달아내리고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밧줄을 내리면 성벽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건 진짜 그래요. 그 여리고성은 이제 외성에 있고 내성에 있는데요. 이중벽입니다. 이중벽인데
이 내성하고 외성하고 이 이중벽 사이의 거리가 한 4.5m, 5m가 돼요. 꽤 넓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큰 석가래를 놓게 되면요.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성 위에다가 집을, 성벽 위에다 집을 짓는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정탐꾼을 숨겼다가 이제 몰래 이제 피하도록 할 때 창문을 열고 줄을 타고 성벽을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 너 구원시켜줄게. 그런데 라합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구원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붉은 밧줄을 성벽에다 매달고 그날 드디어 디데이 여호수아 군대가 와가지고 여리고가 망할 때 그때 이 집안에 너희 라합의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붉은 밧줄 표시 아래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구원시켜주겠다는 거죠. 그 라합이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데 그냥 항복이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반드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고맙게 여기고요. 또 구원받는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애정이 생겨납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전까지가 시간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하겠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분인데 드디어 여리고성까지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탐꾼을 숨기고 나는 여리고성에 살지만 여리고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마음을 표시했더니 그분 나에게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이 붉은 밧줄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했으니까는 부모님도 믿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죠. 우리 그 한국의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힘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여자들이 올림픽 나가면 잘해오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별로 메달을 못 땁니다. 요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멸이야. 그죠? 주로 여자들이 이제 메달을 따오는데 그걸 보면 알잖아요. 한국의 힘 뭐냐면 아줌마들의 힘. 네, 아줌마들이 한국의 아줌마들이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첨단 제품 내지는 뭐 가전 제품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는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이 탈자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알기를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통계를 내보면요. 집에서요, 그 여자를 우습게 아는 집은 다 못 살아. 그러니까 아줌마들 되게 기분 좋죠? 기분 안 좋아요? 표현을 아줌마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쁩니까? 결혼한 여성들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가서 아줌마 힘 좀 발휘해 보세요. 전도하는데. 네. 나가서 얼마나 입을 가지고 막 말을 하는지요. 그 입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 막 광고 이런 것도 소용없는 거야. 아줌마들이 싹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래 그러면 싹 돌아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증거하는 힘이에요. 증거하는 힘. 자기의 그 체험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증거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게 그냥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삽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 우습게 알면 안 되잖아요. 요즘의 사람들도 다르지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약간 보면 약간 좀 지저분하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이러지만은 그 사람 부자입니다. 예? 중국의 그 10억 중에서 예? 10억 중에서 1%만 해도 얼마예요? 1000만? 1% 부자면 겁나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나라 와서 돈 다 쓰고 다니는 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관해서요. 내가 구원받아서 여리고가 멸망하는데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 그리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도록 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야. 숨길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걸 숨기고 돈 많은 걸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천원의 행복데이를 했는데요. 그 전체 해가지고 나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쉬운 얘기 해야지 재밌을 것 같아서.
어제가 천원의 행복 데이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셨어요? 천원 가지고 행복해지는 날인데 굉장히 행복했죠. 저는 천원짜리 국수 두 개 먹고서는 더 이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했더니 조금 모자라는데 한 500만원 자세 해가지고 매출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천원 가지고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교환권을 팔았는가 봐요. 만원 가지고 하면 10개 주고 5천원 가지고 5개 주고 하니까 천원짜리 티켓 5개 10개를 받아가지고 교환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한 거지. 그러니까는 500만원에 그게 전체 매출이 그거 나왔다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1,000원짜리가 몇 개가 거래가 됐는가. 계산 잘 안 되죠. 제가 했으니까요. 머리 쓰지 마세요. 5,000개. 1,000원짜리가 5,000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거 1,000원이야. 국수 하나 먹으면 1,000원. 그게 하나입니다. 거래 건수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은 게 5,000건이에요. 그러면은 좀 많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됐어요? 아, 500만 원이 뭐야? 이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막 이렇게 돈 모으는 바자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행복데이를 한 거잖아. 그 행복데이의 목적은 뭐냐면, 저 우리에게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이웃에. 그런 분들한테 좀 행복을 제공하는데, 모시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해드려라. 그런 날이에요, 어제가. 우리도 행복하지만, 함께 행복을 나누는 데이에요. 그래가지고 5천 건의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5천 건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난 거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좀 합시다. 그래서 저는 국수 받으러 갔는데요. 잔치국수 딱 받았어요. 주니까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 오늘은 또 비빔국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원래 국수를 좋아하니까 먹고 싶었고 또 비빔국수 있다니까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갖다 놓고 다 먹었어요. 저는 두 건밖에 못했어요. 해봐야. 그리고 5천 건이라는 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관계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관계성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너와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비록 천 원짜리지만은 천 원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교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거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셀 같으면 그랬어야 되는 거죠. 셀에서 아, 전도 대상자 없어요. 우리는 전도할 사람 없어요.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요. 셀 식구가 다섯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만 원씩만 이게 행복대에 기부를 해가지고요. 이 집에다가 여기 10개 주고 여기 한 50개 주잖아요. 그러면 와서 50개 쓸 수가 없어. 다. 얼마나 써야지 50개를 쓰는가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믿으라고 말하는 이런 거에 관해서 라합이 정말 그 시간을 다투어서 이제 그 여리고 망하기 전에 여기 다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라고 초청했던 그런 그 열정, 그런 관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왕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할 말 없고요. 바빠도 바쁜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이 바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는가. 그리고 우리 힘들다 하잖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힘든 일도 정도가 있는 거죠. 한 시간 가가지고 시급 5천 원에 알바를 하더라도 힘듭니다. 세상에 힘 안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이 하나를 출산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쑥 탄생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하는 일은 별로 힘들지 않은, 힘들지만은 별로 힘든 것을 모르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종족 멸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큰 과업,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고 세계 선교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한때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진격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멸망의 도시가 되는데 뜻밖에도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고 기생 라합의 전도를 받은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큰 거와 작은 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봄, 가을로 이렇게 새 생명 해가지고 영적 축제를 하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입니다. 여러분 올해 단풍 구경 갔다 오셨어요? 뭐 갔다 오신 분도 많겠지만은 잘못하면 단풍 다 집니다. 벌써 은행 노랗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러면 이거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설악산 얘기 항상 그 단풍철 되면은 설악산부터 단풍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그래도 거기부터 시작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시작됐습니다. 뭐 설악산 절정입니다 했더니 지난 18일인가가 설악산 절정이라고 막 많이 막 그거 하더라고 뉴스를. 그래가지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죠?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처리하고 저런 것도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 맞춰서 이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딱 설악산 가면은 벌써 얼음 얼었습니다. 갔더니. 그러니까 단풍도 워낙에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단풍 구경 못하고 단풍철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새 생명합시다. 우리 저거 구원합시다. 우리 가족 구원합시다. 근데 우리 가정에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그 큰 일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 가족이 화평하게 되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아가지고 천국 생활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면 가을 지나갔고 그냥 지나가면 봄 지나갔고 나중에는 뭐 힘들어서 못 가고 나중에 뭐 때가 많지 않아요. 결실의 계절이고 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계절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정말 아직도 버티고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을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네 인생 행복해진다. 때가 있으니까 이번 가을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열매 꼭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알곡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 많이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열매 맺고 이 구원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